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무언가를 만질 때 왜 털에 털이 서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카펫이 깔린 바닥을 걷다가 문손잡이를 만졌을 때 왜 충격을 받는지 궁금한가요? 정답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가 무엇인가요? 정전기는 움직이지 않는 표면이나 물체의 전하가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전 입자의 흐름을 포함하는 전류 전기와 달리 정전기는 물체나 표면에 양전하와 음전하에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정전기는 경미한 감전부터 심각한 전기소 위험의 일위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정전기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마찰은 정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마찰하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여 전하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연체와 도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재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 및 습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가 축적되면 스파크 번개, 심지어 폭발과 같은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전기는 카펫이 깔린 바닥을 지나다가 손잡이를 만졌을 때 받는 충격부터 건조한 날 울스웨터를 벗을 때 날아다니는 불꽃의 일위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전기는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거나 가연성 환경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듯 산업 환경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기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산업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찰은 접촉하는 두 표면 사이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힘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마찰은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전기가 생성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마찰 중에 전하가 발생하여 정전기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풍선을 머리에 문질러서 풍선이 벽에 달라붙는 장면을 관찰한 기억이 납니다. 이 독특한 현상에 흥미를 느껴 정전기 발생에서 마찰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두 표면이 접촉하면 전자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표면이 전자와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면 다른 표면에서 전자를 빼앗아 전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전하가 쌓이면 전기장이 생성되고 이 전기장은 물체의 인력과 반발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작은 힘이 어떻게 우리 주변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마찰이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정전기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전기의 기본을 이해했으니 이제 마찰이 정전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털 조각을 플라스틱 자의 색에 문질러서 자의 불꽃이 튀는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두 표면을 문지르면서 발생하는 마찰이 어떻게 불꽃을 만들어내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절연 재료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절연 재료가 서로 마찰하면 전하가 축적되어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전기장은 어두운 방에서 볼 수 있는 스파크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두 표면을 문지르는 것 같은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정전기 형성에서 마찰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과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판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린 후 전압을 가해 전기장을 만드는 과학 실험을 관찰했습니다. 플라스틱 판을 유리판에 문지르고 전하를 낀 판을 가까이 가져가자 전하를 낀 입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현상은 판 사이의 마찰로 인해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가 축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하전 입자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하전된 입자를 끌어당겨 정전기가 형성됩니다. 자연에서 가장 작은 힘이 어떻게 이렇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정전기의 발견은 17세기 초 영국의 의사이자 자연철학자인 윌리엄 길버트의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물질을 서로 문지르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기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오토 폰 기리케, 스티븐 그레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여러 저명한 인물들에 의해 계속되고 확장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는 전하의 개념, 절연체와 도체의 거동능, 정전기의 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산업혁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학 분야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 외에도 정전기는 예술가와 작가들이 전기의 개념과 미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등 당시의 문화 및 예술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전기 현상은 접촉하는 두 표면 사이의 저항을 포함하는 마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물질이 서로 마찰하면 전자가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하여 전하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전하에는 양전하 또는 음전하가 있을 수 있으며 전하의 크기는 해당 재료, 마찰의 힘, 주변 환경의 습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찰이 정전기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실과 우리 주변 세계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탐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정전기 발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에너지 하베스팅 및 정전기 인쇄와 같은 분야에서 이 현상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정전기의 문화적 영향은 다양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장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대 마술에서 정전기를 사용하는 것부터 키네틱 조각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와 공연자들은 오랫동안 정전기에 잠재력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정전기가 문화에 미친 영향의 가장 유명한 예는 정전기를 이용해 유명한 테슬라 코일을 비롯한 다양한 인상적인 시연과 발명품을 만들어낸 니콜라 테슬라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인물로는 정전기를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활용한 키네틱 조각품을 만든 알렉산더 칼더와 장팅 델리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전기와 마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첨단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버트의 초기 실험부터 오늘날 수행되고 있는 최첨단 연구의 일위까지 이 분야는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모두에게 계속해서 매혹과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행동과 표면이 서로 마찰할 때의 효과에 대한 복잡한 세부 사항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전기는 물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힘인 마찰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찰이 많을수록 정전기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충격을 느끼면 마찰을 탓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